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에서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나 너무하신 파악입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후보자, 그 이제 우리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아니 그러면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아니, 것도 아니고 아니라,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후보자께서도 수사할 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뭐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1, 네. 2월경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아 그분은 알게 제가,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말경에. 네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중앙검사장 임기 근무하시는 네. 동안 양정철 씨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이상 만난 두 번 만난 걸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뭐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래 아마 2016년 그 제가 고검검사로 있을 때 그 공직 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하고 그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뭐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자료 제출